이천 남부쌀 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주식회사 탭스푸드 서비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최초로 이천 라이스 센터 옆에 냉동밥 공장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는데요. 쌀 가공시설과 냉동밥 생산시설이 근거리에 있어 물류비용 감소와 함께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. 한편 주식회사 탭스푸드 서비스는 냉동밥, 스시 등 쌀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임금님표 2,000쌀을 원료로 해 최상의 상품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